오늘 연주회 컨셉은 간단합니다. 지루할 틈 없는 연주회입니다. 왜냐하면 지루할 때쯤 곡이 끝나버립니다. 사실은 지금도 약간 딴 생각할 때쯤 곡이 끝났죠. 답니다. 총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는데요. 지금 연주했던 첫 번째 곡, 미국 현대 작곡가의 곡을 포함해서 현대 스테이지와 오르간의 바로크 스테이지, 이렇게 해서 3개의 스테이지와 오늘 연주를 위해서 특별히 결성된 인디안 썸머, 여성 중창단 인디안 썸머의 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. 인디안 썸머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요, 인디안 썸머라는 뜻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는 따뜻한 기후를 말한대요.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그 인디안 썸머의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음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보았습니다. 오늘 또 연주하는 곡 중에 한 곡이 비발디 4개 중 한 곡이라고 제가 처음에 넣었는데요. 무슨 곡을 연주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오늘 컨셉이 지루할 틈 없는 연주회니까 제일 유명한 곡 봄을 상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헝가리의 현대음악가인 안탈피의 스케르초, 장난기 아주 가득한 스케르초를 시작으로 나머지 음악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